이것은 고구마 모빌입니다. 모빌. 와. 아, 여러분 괜찮네. 우와, 몇 개야 이거? 새우가 몇 개인가? 하나. 아, 여기 하나 뿌려줬어. 어. 근데 뿌렁이가. 배추 생장점을 뜯어먹는 벌레가 있어서 관계를 한번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회복되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달렸잖아. 욕심도 많네. 키다고 해야지 참. 아니야 아니야. 이거 뜯는데 저거 먹지. 와. 아, 여러분 괜찮네. 6개. 6개. 이 정도만 있으면 진짜 고구마 농사 잘 짓는데. 아니요, 이거 지금까지 안 나오다가 나왔어. 나 거의 안 나오는데. 왕건이 나왔어. 이거 좋네. 스스랑 삼지창. 그거 하나 나오고 나와 또. 와, 이거 뭐야 이게? 이거 큰거 하나 들은 것 같다. 이거 큰거 하나 들은 것 같다. 우와, 한 1km 나가겠다. 아니 물을 또 빨간 물을 심어놨어. 진짜 무만해. 김장 무만해. 두 개? 엄마는 거. 엄마 하나, 아들 하나. 하나 더 있어. 이렇게 우리가 잠자다가 나왔어요. 끊어져. 아, 뭐야! 들어가! 아빠 들어가! 들어가! 개구리가 뭐라 고 그러잖아.
엄마. 소리 내네. 소리 내. 뭐라고 꼬물꼬물해. 자, 가라. 개구리요. 자. 개구리 왜 이리 엄마. 오, 느꼈다. 아니요. 힘들다. 그 정도면 훌륭해. 이거? 뭐가 뜯겨? 뒤로 돌려봐. 뜯었잖아. 아니, 이걸 이 정도로 이게 찍힌 거요? 안 긁어야 돼. 경고. 찍힌 거는 야래 찍혀야 돼. 그럼. 혼란이 나오면 나고. 찍힌 것도 나고. 얼마나 좋냐. 정수기가 핑계를 잘 대요. 누명을 씌우는구만. 왜요? 넌 또 꾸며졌냐? 이것도 연결돼 있어? 이것도 연결이야? 이거 뭐야? 아니 그건 다른 뿌리야. 자, 들어. 와, 뭐가 안 나, 이게 얘가 안 나와. 들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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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와, 몇 개야, 이거? 새우가 몇 개인가? 하나. 아, 이게 하나 뿌렸어. 어. 근데 뿌렁이가. 진짜 많이 들었다, 그거. 뿌렁이가 또 떨어졌는데? 무겁지? 무거워. 조금만 5분 동안 들고 있어. 아, 팔아. 어, 여기 고관절 지나려고 그래, 나 어, 여기 지나려고 그래. 한번 일어서. 그래, 한번 일어나야 돼. 아이고, 엄마도 많이 나오네? 우리 옆에 거. 네. 우리 엄마도 처음 본다. 막내, 뒤늦게. 아우, 합세했어요. 늦잠 잤지? 아니요, 나 7시 늦게서 일어났어. 근데 왜 이제 와? 어? 먹고 왔지. 가수요? 내가 잠깐 카메라를 끄고 있는 사이에 정수기가 하나를 딱 뜯어먹고 얼른 덮어버려. 흙으로 정수기가 봐봐 이거. 어, 이런 거는 애교로 봐야 돼. 애교. 애교. 뭐 다 미리 다 뜯겨놨어. 오빠 봐봐. 아니 진짜 빠르네. 마술사 같아. 여는 내가 안 했는데 금방 뜯었냐? 긁어놓고는 안 했대. 금방 긁었어. 정원이가 언제 정원이가 왔다 갔구만. 조심성 없이 시키면 안 되지. 정원이가 그랬어. 그거 봐. 엠버도 정아야. 안 찍혔어. 에이, 크다 근데. 참, 막내 오자마자 고구마 다 긁어먹었어. 별로 안 긁어먹었어. 이거 하나밖에 안 뜯겼거든. 지금 형부 오빠가 여기 안 좋으니까 지금 나한테 맡기고 갔구만. 그건 아니야. 거기를 넓게 파야 돼. 넓게? 응. 넓게 파야 찍힐 것 같아서. 이렇게 깊이 빗고 딱 났다. 어디? 이 고구마. 아. 그치? 벌써? 어? 찍혔지? 어, 찍혔네. 또. 봐봐. 이 정도면 괜찮아. 우와. 이런. 나는 잡기만 했어. 여기는 그냥. 고구마 분쇄기다. 에, 나 안 해. 또 어때? 아니 왜 이렇게 깊이 있어? 고구마 캐라는 것이. 3등분을 만들어서 우리는 캐거든. 3등분을 만들어서 캐는 것이 잘 캐는 것이 아니거든. 이쪽에다 놓지
거기니까 이쪽에다 놔야 돼. 아 그래? 나는 채민이가 캔 것처럼 여기다 놓으려고. 어떻게 놓으라고 이렇게? 와 이건 많이 들었다. 아니 아이고 떨어졌어요. 몇 개야 전부? 쉬어봐. 아이고 쉬어봐봐 무거워. 이게 둘, 넷, 여섯, 여덟. 야, 여덟 개야? 끝에 것이 야무지게 찍어버렸네. 어. 한 뿌리에? 아우 무거워. 와, 진짜 많이 열었다 이거. 무거워 내려놓을게요. 아우, 아우 무거워. 됐어 지금 몇 개야? 세 개, 여섯 개, 아홉 개네 아홉 개. 빌렸지 고구마? 이건 너무 심했다. 생각하네, 거기 거기 봐봐 형부 이거랑 다 양치 이거 봐. 고구마를 이렇게 캐놓고 지금 누구한테 뭐라고 그래? 인건비를 받아가겠다고? 네, 오빠가 안 캤어요 아무튼. 어. 우리 오빠가 캤어. 누가 캤어 봤지? 고발자가 나왔네. 몰라 나는 우리 오빠밖에는 몰라. 이것도 다 빨리 빨리 갔다 대. 다 찍혔어 이런. 괜찮아 월급에서 까면 돼. 이건 일당에서 빼요. 오늘 일당 없어. 밥도 먹지마? 정상 정상적인 고구마가 안 보여? 고구마를 완전히 다 그냥 불량 고구마로 만들어버렸네. 지가 다 찍어놓고 어떻게 팔아. 좋은 것만 다 찍었어. 이거 또 팔라. 고구마를 진짜 아기 다루듯이 조심해서 캐야 되는데 이거 뭐 아니 실리콘 호미 없어? 실리콘 호미? 그런 걸로 해오니 해야 해. 그래 실리콘 호미로는 이게 캐지겠냐고. 한두 번 해봐. 여기가 무슨 땅속이라고? 야야 꼭다리 나온 데는 땅땅하다고. 그래. 물이 그렇고 이렇게 한 거다고. 그래서 나한테 화낸 거야 지금? 아니 화낸 거고 짜증 낸 거지. 이거 다 기스 내놔서 이거. 자. 아이. 너 상처 나기 전에 그만하지. 다 끝났어 이제. 딱 있는 놈을 이렇게 자 먼저 손으로 진맥을 한 다음에 자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어우 좋아. 응? 고구마 자기 몸무게 맞게 나오는가 몰라. 고구마. 이거 내가 튀김 해줄게. 그다. 얼마나 이쁘. 어? 말 하자마자. 느꼈지. 뭐가 느낌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지? 어디 가야 돼? 고구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뭐 대기만 해도 부러져. 아니 여기 왜 이파리를 막 같이 따놨어 이따가. 언니가 치워야지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작년에는 고구마를 잘 켰는데 올해는 헤매네? 이거 내 거야. 이름 써놔라. 와, 이거 봐봐, 너무 많다.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요. 뭐부터 캐야 될지 모르겠네. 하나씩 들어야지 안 되겠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됐어, 이제 아유. 자, 이 한, 줄기 이만큼 달려있어. 한 뿌리에. 응? 한 뿌리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달렸나? 일곱 개인가 봐. 고구마 크기 보세요. 이렇게 해야지. 아니, 홍당무인지 고구마인지 구분이 안 가. 크다, 그건. 진짜 큰 고구마. 이것은 고구마 모빌입니다, 모빌. 그래? 둘, 넷,
다시 불러라 엄마. 이렇게 둘. 나 나지. 내가 처음에 하면서 찍혔었나 보다. 작은 것까지 하면 10개 달렸나 봐. 10개. 둘. 고구마 커튼이네. 고구마 커튼. 넷. 여섯. 또 10개야 딱 진짜. 저 또 찍혔구나. 야, 그 밑에를 더 파야지 넓게. 몇 부대나 내가? 응? 이게 유석 인삼 같은데? 6부대나 고구마가 아니고? 아, 그지? 인삼 같아. 아, 여기 어디 있어? 하나도 안 찍히고 캐는 거야 다 지금 이거는. 응. 그래야지. 와 깊게 빼겠다. 진짜 상처 하나도 안 났어. 이건 내가 형 선물로 줄게. 알았지? 이거 끝까지 가. 이대로 가서 매달아놔. 몇 개야? 일주일간만 말렸다가 쪄먹어. 몇 개야 그게? 이거 다섯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와 예쁘다 이거는. 오늘 고구마 캐기를 오전에 9시 정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12시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서 3시간 정도 거의 이제 캐는 것은 마무리 됐는데요. 담고 옮기고 하는 과정이 또 남아 있어요. 참 오늘 우리 가족들 소개 한번 시켜 드릴게요. 얼굴은 보았지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어머니 어머니고요. 둘째예요. 둘째 딸. 그다음에 정아가 셋째 딸이에요. 정아가 셋째 딸. 그리고 우리 제일 많이 보셨죠? 넷째입니다. 정아가 넷째. 정숙이지 내가. 아, 정숙이지. 뭐? 다시 가. 정숙이가 전 넷째예요. 넷째. 정숙이는 뭐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막내입니다. 막내.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막내. 딸로는 여섯 번째. 예. 전체 이제 형제간 중에는 일곱 번째 막내. 오늘은 이렇게 내 딸들이 출동을 했어요. 아니, 살은 부드럽네. 근데 청계하고 오글거리하고 싹 끝나고 다 청계 한 마리하고 근데? 아니 되게 맛있어. 쫄깃거려. 다 떨어진다 이런 거. 아니, 소곡살이야.
쭉쭉인가 먹을 게 없는데 우리 집 뭐 성질을 냈다고 했어. 참 성질이 안 냈어. 야 국물 이거 먹어봐. 맛있는 맛있는데. 닭이 이게 일반 닭이 아니에요. 이게 청계라고 이게 아주 귀한 닭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고가의 닭이지. 이게 뭐 아마 약성이 좋다고 그러죠.